지금 해야 되는 거는요, 어떠한 실습을 해야 되냐면, 오브젝트의 색상을 적용하기인데, 그냥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빠르게 잘, 빠르게 잘, 천천히 하는 거 말고, 이렇게 요령껏, 요령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어쨌든요, 우리가 줌 아웃, 줌 인, 줌 아웃을 배웠기 때문에, 컨트롤 플러스 플러스 줌 인, 컨트롤 마이너스 마이너스 줌 아웃, 해서 요만큼 됐는데, 요쯤 되면 말이죠. 요쯤 되면 아까 아트보드 모양이라는 사각형 그 외곽선 부분이 눈에 나타나야 돼요. 물론 그 사각형의 외곽선은 인쇄할 때 보이지 않는 선이에요. 안내선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렇다는 건 기능이 꺼 있는 거예요. 요쯤에 어딘가에, 요쯤 어딘가에 분명히 있거든요. 기능이 꺼 있어요. 꺼 있는 기능을 켜려면요, 메뉴가 뷰예요. 자, 현재 우리가 뭔가를 쇼 시켜야 돼요. 쇼라고 되어 있는 글자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우리는 아트보드에 문제가 있죠? 그러면 보니까 쇼 아트보드라고 되어 있죠? 누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뷰 메뉴 사용법이에요. 뷰 메뉴 사용법. 뭔가 하다가 남들이 있는 기능이 내가 없다. 집에서 할 때도 마찬가지야. 내가 없다. 회사에서 한거 내가 없다. 그러면요, 뷰에서 찾으세요. 뭔가가 하이드 돼 있으니까 메뉴 중에, 뷰 메뉴 중에 쇼 중에 하나예요. 쇼 중에 하나다. 어쨌든 컨트롤 1 하겠습니다. 100% 즈음 상태로 돌아오는데요. 그럼 우리 일단 연습 삼아서 색을 하나씩 선택을 해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요, 첫 번째 있는 툴, 셀렉션 툴, 선택 툴, 그것으로 오브젝트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자, 선택 툴, 셀렉션 툴로 분홍색을 하나, 큰 분홍색을 눌렀어요. 연한 분홍색을 눌렀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 화면 왼쪽 밑에 색, 거기 부분을 보면은요, 정보가, 색의 정보가 나와요. 필 칼라 분홍색, 스트로크 칼라 빨간 사선이 있다는 건 논이란 뜻이에요. 논. 빨간 사선에 이름이 있습니다. 논입니다. 논. 없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요, 연한 하늘색을 눌러볼게요. 위에 있는 나비 중에서 연한 하늘색을 눌러서 색상의 정보를 봤어요. 필 칼라는 연한 하늘색, 스트로크 칼라는 논 되어 있어요. 네, 됐습니다. 근데 지금요, 스트로크 칼라가 위에 있고요, 필 칼라가 아래에 깔려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 위에 있다는 상태는 뭐냐면 지금 색을 바꾸게 되면 어디서? 이쪽에. 이쪽에 있는 색깔, 오른쪽에 있는 색깔에서 색을 바꾸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이 하늘색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스트로크 칼라, 없는 스트로크 칼라가 생긴다는 얘기죠. 네, 근데 현재 디자인적으로요, 지금 스트로크 칼라가 있어봤자 별 의미가 없어요. 안 보이겠고, 안 보일 거예요. 네, 지금 이게 테두리가 검은색 돼 있고, 이 검은색 테두리는 오브젝트예요, 또. 뭐 여튼 이게 파헤쳐 보면 이게 복잡해요. 그런 거 파헤쳐 보려면 드래그 앤 드랍 해보면 되는데, 드래그 앤 드랍 해보니까요, 드래그 앤 드랍 해보니까, 드래그 앤 드랍 해보니까 선이 하나의 오브젝트라고, 얘가 선처럼 보이지만 면이에요. 필 칼라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밑에 얘가 깔려 있는 거야. 깔려 있고, 깔려 있나? 위에 있나? 밑에 있나? 얘가 밑에 있네요. 지금 하늘색이 밑에 있어요. 검은색이 위에 있어요. 자, 지금요, 뭔가 해볼게요. 아까 그림을 그리면 계층이 있다 그랬죠. 레이어처럼, 레이어 1, 2, 3, 4처럼 계층이 있다 그랬어요. 자, 지금 맨 밑에 깔려 있다라고 하는데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위로 이동하면 돼요. 자, 이 하늘색을 눌렀어요. 요거, 요거요. 요걸 눌렀어요. 약간 이렇게 움직였어요. 위로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검은색이 밑바닥에 깔리겠죠. 합니다. 오른쪽 마우스. 계층을 이동하는 거. 차례를 이동하는 거. 그걸 뭐라 하면 어레인지라고 불러요. 계층 이동. 이동하다. 계층을 이동한다. 어디로? 맨 위다라는 거를요, 일러스트레이터는 프론트라고 부르더라고요. 프론트 누릅니다. 올라왔죠.
모든 것의 최상위가 프론트예요. 어느 곳으로 이동하더라도 가장 위에 있다가 프론트예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어디로 하다못해 분홍색으로 옮겨도 마찬가지야. 분홍색으로 옮기거나 이리저리 다 옮겨도 무엇의 가장 최상위, 우리가 프론트, 어레인지 프론트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요. 제일 아래로 내릴까요? 오른쪽 마우스 어레인지 제일 땅바닥으로 보내는 것을요, 일러스트레이터는 백 한다 그래요. 백, 백 누르세요. 백. 그러면 제일 아래로 깔려서 어디로 옮기더라도 제일 밑에 깔리게 돼요. 아이고. 그래서 제자리에 갖다 놓을까요? 시원찮으면 컨트롤 Z Z Z Z Z Z 컨트롤 Z Z Z Z Z Z Z 쭉 누르면 언젠가 뒤로 가겠죠. 됐습니다. 자, 이건 연습이고요. 워밍업이고 지금 하려는 건 빠르게 세 마리의 나비가 빠르게 노란 나비 계열로, 아니 노란 나비, 분홍색 나비의 색깔로 얘도 그렇게 만들고 얘도 그렇게 만드는데 천천히 말고 빨리, 천천히 말고 빨리 하는 방법은 바로 툴을 사용하는 거죠. 무슨 툴? 빨아들이는 툴인데요. 우리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스포이드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얘는 아이드로퍼라고 이름이 좀 다릅니다. 우린 스포이드라고 배웠지만 이 툴의 이름은 아이드로퍼입니다. 아이드로퍼는 빨아들일 때만 써요. 자, 분홍색을 빨아들인다. 눌러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색깔, 여기가 색깔을 세팅하는 데잖아요. 얘는 색깔을 세팅하는 데는 세팅이 된다는 얘기죠. 색깔이 세팅이 돼요. 아, 지금 할 때는요, 선택을 하나도 하면 안 되는데? 선택이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아야 지금 얘기가 돼요. 뭔가가 선택되어 있는 사람은요, 셀렉션 툴을 누르고 빈 바탕을 눌러서 모든 선택을 해제하고 아이드로퍼 툴 누르고 분홍색을 눌러야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다른 색도 눌러보세요. 노란색을 눌렀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색깔이 설정, 세팅하는 색깔의 필 컬러가 노랑, 스트로크 컬러는 논, 이렇게 되죠. 하늘색을 눌렀다? 하늘색을 눌렀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필 컬러, 하늘색, 스트로크 컬러, 논, 이렇게 돼요. 자, 지금 또 어떻게 빠르게 하느냐. 일단은요, 얘는 만질 필요가 없죠. 얘는 바뀌면 안 되죠. 바뀌어야 되는 건 얘, 얘네, 얘네 두 개죠. 자, 일단은 선택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그러면 요거 눌렀다가 요거 눌렀다가 이런 식으로 요거 누르고 선택하고 요거 누르고 빨아들이고 요거 누르고 선택하고 요거 누르고 빨아들이려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드로퍼 툴 하나로 하기 위해서 바로 단축키를 쓰겠는데요. 선택 툴이 되는 단축키가 바로 컨트롤 키예요. 우리 포토샵에서는 컨트롤 누르면요, 일시적으로 무브 툴이 되는데요. 우리 일러스트레이터는 일시적으로 컨트롤 툴이 되니까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이 연한 하늘색 나비 바탕을 눌러줍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누릅니다. 그럼 선택이 됩니다. 컨트롤 키를 떼면 커서가 아이드로퍼 툴이 돼요. 커서가 아이드로퍼 툴이 되면 얘를 분홍색을 빨아들입니다. 클릭. 컨트롤 키 누르고 나비 누르고 컨트롤 키 떼고 빨아들인다. 컨트롤 키 누르고 나비 누르고 컨트롤 키 떼고 빨아들인다. 컨트롤 키 누르고 나비 누르고 컨트롤 키 떼고 빨아들여서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똑같게요.